의상 뭐 입을지 골랐어? 아, 이쁘게 입고 오라는데 뭐 입지? 그쪽에서 의상 준비 안 해줘? 아,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아니구나. 나 회사가 없잖아. 원래 기획사에서 의상도 준비하고 자료 들여다주고 하는데 나 지난번 메이크업하고 의상 들고 지하철로 촬영하러 갔다 왔어. 아, 그땐 내가 현이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매니저 월급이 얼마지? 아, 뭔 매니저를 구해. 엄마가 시간 돼서 현이 봐주면 내가 같이 가고 안 되면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야, 얼마냐고? 뭐 하루 20만 원? 20만 원? 다음에 내가 5만 원 내줄 테니까 내일은 택시 타고 가. 어, 5만 원 콜. 나 엄마 찬스 썼어. 어? 엄마가 내일 현이 봐준대. 저녁에 올 거야. 아니,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엄마랑 나랑 둘만의 비즈니스니까. 잠깐만, 아무튼, 잠깐만. 아무튼 5만 원에 콜? 잠깐만. 근데 기름값은? 기름값 포함 5만 원. 아, 사기당했네 진짜. 아, 진짜. 지금 커피 갖다 주면 만 원 추가야. 잠깐만. 자, 커피 나왔습니다. 아, 고마워 택 매니저. 무슨 매니저가 6만 원에 일하냐고.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저번 주말에 잔풍에 나가 소주 한잔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곱창찌개 먹고 싶다고? 맞잖아. 그 다음에 남편 최고라고? 그런 말 안 했는데. 아, 그럼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2024년부터 돈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때 술 취한 거 아니었어? 술 취한 줄 알았는데. 택매니저 잘리고 싶어? 그게 아니라 네가 귀화하고 나서 뭔가 바뀌었어. 여권. 마지막 경고야. 내 말이 나 진짜 성공할 자신 있어. 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옆에 잘 붙어있으라고. 아니, 왜 내가 자기한테 시집 간 거지? 진짜? 우리 꿈 뭐야? 집? 그래! 이제 내가 돈 벌어서 집 사줄 테니까 지금까지 고생했어! 앞으로 나한테 맡겨! 이거 아니, 무슨 고백이야 이거? 어? 아니, 드라마 단역 캐스팅 됐다고 이 정도면은 야. 무시하지 마라! 어? 나 범죄 도시에서 한 신밖에 안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번엔 몇 신 나오는데? 두신! 우와, 고배우님 성공하셨네.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이제 돈 벌어서 집도 사주고 둘째도 만들어줄게. 단역 출연료로 집을 어떻게. 매니저가 말 너무 많으면 잘려. 인사하자. 엄마, 아무튼 잘 갔다 올게. 미안해, 잘 갔다 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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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엄마 있으니까 매니저랑 가고 아주 좋아. 이거 노동 착취야. 어떻게 하루 일당에 6만 원에. 미호야, 나한테 일당이 있는 거야? 엄마, 아, 그래도 이따 문자 보내려고 했는데. 나도 매니저 일당 주는 거야. 엄마, 무슨 매니저야? 엄마 대표님이잖아. 그 과장대 엄마. 소라베 봉투 있어. 진짜? 어. 우와, 잘 갔다 와. 화이팅. 아, 엄마 봉투 있다고? 댁 매니저 잘 따라와. 가방 챙기게. 나는 봉투. 가방 챙겨. 가방 챙겨. 아, 이거 완전 매니저 취급하네 진짜. 자, 어디로 먼저 출발하면 될까요? 일단 샵으로. 저기요, 아무리 매니저라고 해도 이해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태그 매니저. 혹시 내가 따라갔다가 캐스팅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뭐가? 거기 매니저 오디션이 없어. 아니, 감독님이 어? 저 사람 누구지? 이럴 수도 있잖아. 아우, 제 매니저예요. 좋을까요? 내가 입근전이라 찾는다, 진짜. 아, 이런 자세가 좋아. 근데 공중파 드라마 어디라고 했지? 나 나오기 전까지 비밀이라고 했어. 여보. 뭐? 나 그쪽 남편이에요. 아니야. 오빠가 입이 가벼워서 제일 조심해야 돼. 여보, 나야. 얘기해줘. 아니야.
이제 점수면 나오니까 같이 봐. 아 섭섭하네 진짜. 혹시 뭐 키스씬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지? 그래서 어제 오빠랑 연습했잖아. 뭐? 했잖아. 아 아침부터 왜 이렇게 힘들지? 매니저가 원래 힘든 거야. 아무튼 조금만 가면 되니까 이쁘게 하고 와, 알았지? 지금은 안 이뻐? 응, 안 이뻐. 만원 마이너스. 이뻥 이뻥. 아니야 거짓말 했으니까 5,000원 마이너스. 아 어쩌라는 거야 진짜. 오, 돈 내고 한 보람이 있구나. 너무 이뻐? 여기 혹시 파운데이션 몇 킬로 들어갔어? 아 진짜. 아니 땡매니저 처음부터 나 콘차로 돈 안 받고 일하고 싶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아니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바로 정신 차리네. 아무튼 떨지 말고 파이팅하고 오케이? 떨기는 나 연습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두치니까 뭐 금방 했겠지. 매니저 자신스럽게 뽑아야 되는 것 같아. 잘 가. 아 갔다 올게. 질척하고 와. 어 여보 알지? 일단 떨지 말고. 어 멋있어. 최고야 최고. 이야. 시간 오래 걸렸지? 잘한다. 그치? 야. 좋았지? 재밌었지? 뒤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미우씨 잘한다고. 아 진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긴 거기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치. 오빠 어떡해? 거기 뭐 나를 따라가서 캐스팅 될까봐 걱정했잖아. 됐어? 아니 거기 있는데 뭐 나한테 자꾸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랬어. 근데 또 괜히 부담될까봐 또 그래서 내가 저기 원래 빠져 있었지 뒤에. 아 웃긴다. 오늘 촬영 잘했고 집에 가서 한잔 해야지. 해야지. 뭐 먹고 싶어? 안 그래도 엄마 곱창찌개 사놨어. 그렇게 곱창찌개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야 엄마는 아들 좋아하는 거는 뭐 아이고야 매니저님 많이 드릴게요. 곱창 많이 드세요. 아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 맞으면서 이렇게 차나게 밖에서 서 있더라고. 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봤구나? 봤지. 추웠어. 이거 누가 어떤 고양이 길에서 버린 거 줄로 호돌떨떨떨. 아 괜찮았어. 아니 자기 잘했으니까 나는 뭐 만족해. 와 맛있겠지? 잠깐만 엄마 이거 먼저 먹어봐야 돼. 잠깐만. 뜨겁다. 엄마 시켜 먹어봐. 맛있어? 오 진짜 이 맛이다. 뭐라 했었어. 엄마밖에 없다. 엄마 오늘 미워 난리 났어. 스태프들이 잘한다고. 어 미호 씨 너무 잘한다고. 나 죽여버렸지. 잘했어. 엄마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뭐? 아들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오늘 도움이 많이 됐어. 나는 뭐 필요하면 바로 갖다 주고 뭐 내가 배 아파가지고 약도 사오고 가방도 들어주고 내가 촬영 실내 했는데 밖에 비가 와. 밖에서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와 진짜. 아, 아들 기운은 그런 맛이구나. 너도 이 다음에 션이 딱 100일만 해. 너 같은 여우 같은 며느리 데리고 올 거야. 엄마! 네. 아들 뺏겨서 아직 많이 아파? 한잔하자. 그럼 풀리겠지.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 고마워. 네, 맛있게 드세요. 됐어, 너도 한잔 줄게. 알았지? 네. 한잔하자. 고생했어, 있었어? 짠! 네. 고마워. 아, 보기 좋다. 내가 고맙다, 불한테.